잠깐만. 당신 그 손에 뭐야 그거?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돈으로 샀어? 당신 혹시 우리 밀고하고 혹시 이거 돈으로 받은 거 아니야? 당신이 배신자 아니야 이거? 어머, 여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우리 결혼기념일이라 그래서 내가 머리까지 깎아가면서 여보의 선물. 여보도 지금 처음 봤죠? 내가 대기실에서 숨어 있었어요. 게스트로 돈 스파이크를 초대했어? 중고마켓에서 생일 선물을 사가지고 선물을 줬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님은 생일이 언제? 오늘이에요? 어? 너 생일 오늘이야? 오. 이쪽으로 오세요. 예,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오세요. 예. 자, 저랑 한번. 예. 아, 생일이 오늘이에요? 어, 이쪽으로 오세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장현수입니다. 현수? 네. 현수랑 나랑 오늘 친구야. 네. 생일이니까 내가 선물 주는 거야. 네. 야, 야 현수야. 야, 생일인데 코비 왔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너 평소에 뭐 갖고 싶은 거 뭐 있지? 신발? 신발? 아, 무슨 신발이야. 너 동물 좋아하잖아. 너 동물 뭐 좋아하지? 아니, 강아지. 강아지? 아이, 무슨 소리야. 뭐 맨날 너 힘 세다고 막 호랑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번에 호랑이 해라고, 이 호랑이는 자기 해라고 막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너 호랑이 좋아해가지고 내 중고거래에서 내 호랑이 그거 사왔어. 너 엄청 좋아한다. 호랑이 내가 이거. 호랑이도 좋아하잖아. 그래가지고 와. 너 호랑이 탈 사온 거 아니야. 내가 너 선물 주려고. 입어봐, 사이즈 맞는지. 입어봐, 입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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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벗고 이거 발 넣어. 입어봐. 신발 벗고. 응. 이게 아니라고. 그게 주잖아 자식아. 이게 아니 주잖아. 잠깐 뒤에서 잠깐하지. 뭐 하는 거야? 꼬랑지가 선물 사왔는데 왜 그래? 꼬랑지가 배가 하얀 게 고랑이 아니야. 배가 하얀 게 자식아. 근데 왜 꼬랑지? 배가 하얀 게 그거 아니야. 내가 중고마켓에서 너 좋아한다고 사온 거 아니야. 봐봐. 아, 계열 받네. 뭐야? 야, 뒤로 왔어, 뒤로. 아, 계열 받네. 아, 이 아저씨 씨 나한테 뭘 판 거야? 이제서 중고마켓 거래는 하면 안 된다니까? 야, 그 뭐야? 뒤돌아봐. 꼬리가 이렇게 짧아. 꼬리가 정상이. 야, 꼬리가 이렇게 짧은 거야? 야, 다리 뭐? 야, 뭐야? 야, 너 뭐 하는 거야? 야, 냅둬 봐봐. 아니, 이거 내 중고마켓 거래소 내 나봐. 중고마켓 거래소 한 거란 말이야 이게. 야, 이거 봐봐. 이거 뛰어봐. 야. 야, 가만 있어. 그걸 잡지 말고. 왜 잡아? 그걸 왜 잡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방송에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꼬리 잡으면 어떻게 해, 꼬리를? 꼬리 잡기 게임이야? 아, 그래. 야, 멋진... 야, 가만 있어봐. 야, 걔 기다려. 이거 씨, 아 이거 불량. 여보세요. 야, 예. 네. 아니 그 호랑이 탈 쓴 건데 산 사람인데요. 예. 네. 아니 뭐 제 친구 현수한테 선물 줘가지고 입혔는데 꼬리가 뒤에 있잖아요. 아 장난해? 이거 불량품인가 알았지? 뭐라고? 아 5만 원 줄 테니까 그냥 잘라서 쓰라고. 5만 원 지금 바로 송금해요. 알았어요? 송금해요 지금. 송금해요. 끊지 말고 일로 와. 잘라서 쓰게. 아 왜? 아 이게 잘라서 쓰래. 이 잘라서 쓰라는 거 5만 원 보내요. 여보세요. 야 이 새끼야. 아니 저 어디야. 야 더 이상하잖아. 야 더 이상하잖아. 아 이제 야 야 얘는 지금 이것만 보이고 아 이건 안 보이는 거야 얘는. 아야 미안해. 야 현수야. 야 미안하다. 야 내가 선물 내가 다음에 다시 사줄게. 이거 그래서 지금 전화기를 꺼놨어. 내가 그래서 잡아올게. 어 봐봐요. 이렇게 중고마켓에서 선물 주니까 현수가 생일날 얼마나 좋아해요. 예 좋아 이게 뭐가 좋아 이게.
어떤 선물보다 좋은 추억을 만들었잖아. 맞아 아니야? 아,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아, 예. 어머니가 야. 야. 개그라는 게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 호흡이 있거든요. 어머니가 내 호흡을 다 가져가요. 어머니가 침대에 던지는 이상준이 있고 비실비실 되는 차은우가 있는데 누구랑 결혼하시겠다고요? 이상준. 이상준? 근데 저 어머니 못 들어요. 이야, 이걸 이렇게 살리네. 야. 너무 좋아하시네. 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게 비실비실한 차은우랑 만약에 연애를 하거나 이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상황극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은우. 어머님이 한번 해볼까요? 어머님이랑요? 네, 어머님. 이제 흘러가는 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어머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머님이 왜냐면은 이제 코로나 시국에 이제 조금 답답하셨나 봐. 여기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즐거우신가 봐요. 아, 몸을 푸시는데 싸우러 나오신 것 같은데? 예, 즐거우셔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하신 건데 어머니는 마이크 안 채워도 돼요. 떼서도 돼요. 예, 목소리. 아, 제가 목청이 커서 예, 편집시키면 안 돼요. 편집? 예, 여기 앉으시고. 예? 편집하면 안 돼요? 예, 편집. 편집. 아니, 제가 이거 하자마자 예, 예. 전부 다 얘기할 거거든요. 예. 아, 개봉하자마자 뭘 개봉을 하신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아니, 이거 네. 이제 방송 나갈 때. 자, 일단은 네. 그 이상준 씨 네. 본인이 고른 거예요. 본인이 골랐습니다. 네. 자,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역대급 또 나옵니다. 자. 아, 이거 예상을 안 했는데. 근데 마스크 벗으시니까 네. 저랑 닮으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지. 아들이. 아, 내가. 우리, 아니, 진짜 우리 거짓말한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예, 이렇게 아름다우시거든요. 아, 내가, 우리 어머니가. 예. 아니, 내가 아들이라고 한 데는 이유가 다 있었던 그러네. 정이 가네. 아, 예. 아, 그래서. 정이가. 예. 아니. 그러니까 아들이란 얘기는 예.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아, 여기가 이제 토크쇼 버라이어티가 아니라 공개 코미디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예, 상황극을 해야 되니까. 지금 얘가 동치미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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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코미디 빅리그이기 때문에 예, 연인이기 때문에 좀 반말을 해도 예, 연인 상황이라서 지금 연인이야? 예, 반말을 해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상황극입니다. 상황극이에요. 상황극이 어떻게 됐어요? 아, 알아. 그 정도는 시작해. 예. 근데 예. 리드가 그냥 시작하잖아요. 아, 역시 조남은 알아야 되니까. 아, 이름, 아, 여자친구니까 조남은 이름을 알아야 되니까. 조남이 어때요? 조남. 차은진. 은진. 그 은진아. 은진아라고 부르겠다. 아, 그래. 저는 비실비실 차은우입니다. 얼굴이 차은우예요. 예, 차은우. 예, 비실비실 차은우. 자, 저는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아예 지금 아 예. 모르겠어요. 자. 은진아. 은진아. 은진아, 아유 은진아, 아유, 아유 은진아 오늘도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구나. 너는 맨날 그 모양이다. 은진아, 그래 은진아 그래도 맨날 그 모양이다. 은진아 그래도 맨날 만나 오빠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그랬지 얼굴 치우지 말고 뭉치우라고. 아, 그래, 그래. 앉아. 아니 내가 아픈 건 아닌데 그냥 기력이 없으니까 그러지. 의자 빼줄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앉아. 은진아 알았어 은진아 은진아 사랑한다 은진아 알고 있어 은진아 아유 은진아 아유. 요즘 헬스장 나간다며 어? 헬스장 나간다며 심 안 생기냐? 아 배 아파 심 어디 있어 요즘? 아. 너 요즘 힘 어디다 쓰니? 나랑은 써본 적이 없는데 아니 어머니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라니 아니, 나 은진이야 맵다 매워 그걸 매워다 관객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걸 이끌어 가시겠다 상황극 하자면 예 상황극 하는데 제가 이끄는 대로 안 따라오고 아 이끌어 보겠다 예예 아, 예, 알겠습니다 아유 은진아 아유 아유 제대로 앉죠. 은진아, 내가 아 뭐 병은 없는데 이렇게 기력이 없고 맨날 비실비실하냐 은진아.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야 쿨하네. 나이도 모르고 만났어. 이상준 씨? 이상준 씨. 야 너 자 다 날라갔어.
다 날라갔어. 보십시오. 이렇게 비실비실한 차원을 만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아유. 아.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예. 감사합니다.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순서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발명왕 왕경영 교수와 그 조수 조수봉 씨를 모십니다. 발명으로 세상을 구하자. 발명왕 왕경영 교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왕경영 교수님을 모시고 있는 조수 중에 최고봉 조수 조수봉이었습니다. 와, 우리 교수님이 발명이 최고예요. 발명 개발한 왕경영이 최고입니다. 우와. 고마워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 요즘에 날씨가 좋으니까 아유, 말씀하세요. 예, 집중. 나 집중하고 있다. 집중. 말씀하십시오. 힘이 하고 있잖아. 과찬이십니다. 예. 힘이 많이 났네. 오케이.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좋아서 자전거 그리고 킥보드 정말 많이 타시죠. 그냥 나가면 위험하다. 하지만 위험하다. 자전거와 킥보드를 탈 때 와, 각종 사건 사고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보인다 보여. 위험하다. 잘 내네. 위험하다. 난 저기 가는 거 보였어. 예, 저는 괜찮습니다. 내가 안 괜찮아서. 저는 괜찮습니다. 자동차에 치이거나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거나. 와. 그럴 때 여러분 생명의 지장이 있는 부위를 보호를 한다면. 보호해. 보호해. 우리의.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보호를 해준다면 생존 확률이 훨씬 올라가겠죠. 너 할 말 있으면 다 해. 저는 늘 뒤에서 보필합니다. 아, 교수님 빨리 말씀하세요. 생방송에. 너 해. 선생님 괜찮습니다. 왜 자꾸 내가 한마디 하면 뒤에 한마디씩 붙이는 거야. 저녁 먹고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과찬이십니다. 뭘 저녁을 먹고 할 말 하라니까. 아, 뭐 다이어트 소리라고 앉아 있어. 빨리 하세요. 생방송입니다. 교수님. 빨리 하세요. 다이어트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바로 이 강철 헬멧. 아, 시중에서 판매된 헬멧과 똑같죠. 전혀 아닙니다. 자, 이 헬멧을 자, 이 헬멧에 어떤 충격을 가해도 충격을 가해라. 우와, 충격을 가해도 멀쩡한 거 보세요. 멀쩡. 교수님. 야, 미친 새끼야. 너 들었냐? 아, 야. 제가 뭐 또 실수를 했습니까? 제가 뭐 또 실수를 한 게 있어. 왜 조수봉이 났어요, 선생님? 조수봉이 돌았어. 예. 저는 예. 대가리에 헬멧을 걸어. 이게 시키는 대로 저는 이게 헬멧을 치라고 내가 몇 번 헬멧을 저는 충격을 가고 미쳤어. 머리를 너 때문에 치고, 내가 지금 여기 밑에서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너 때문에 돌아. 어버버버. 어버버. 무릎을 치고 머리를 치고 어버버버. 어버버. 싱숭생숭. 오락가락. 긴가민가. 어버버버. 왜 갑자기 미친놈처럼 미안하다요. 실수했지비. 사람들 많대요. 혼내지 마시고 도와주시고 잡혀다요. 그러지 마시고 약을 가져왔다요. 약을 가져왔다요. 여기 지금 뉴스니까 이제 그만하러. 약 어디 있어? 아이쿠 약을 넣고 왔네. 아이쿠 깜빡이야. 내 실수를 했네. 아이쿠 약을 안 가져왔네. 젠장을 말투가 바뀌었네. 할머니가 한국분이시네. 레미야, 아파트 하나 갖고 와라, 레미야. 지금 귀신 들린 거야, 뭐야?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예. 오케이, 두 번째 발명품 챕터 2. 챕터 2. 효과음이 나오는데 가만히 있어, 아가리가. 아, 고맙습니다. 야. 세상에, 여러분, 우리 연구소에서 이걸 개발할 줄이야. 연구가 없다! 연구가 없는 날 하지마. 대사 생각 안 나니까 하지마! 오케이
대가리도 정리하고 가만히 있어. 제발. 제발 1분만. 제발 1분만. 제발 부탁이야. 한 숟가락 한 번이라도 좀 진지하게 할 수 없겠어. 저 뒤에서 가만히 있다가 여기만 오면 이상해지는 거야. 와, 와. 왜 여기만 오면 이러냐고. 어버버. 어버버 이런 거 하냐고. 어버버.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오케이. 알았시봉.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잠깐 흥분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우리 연구소에서 이걸 개발할 줄이야. 와. 이번에 줄기세포 배양액과 세포 난나난나난나난나난나난나난나난나 집중 박수 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탈모약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소에서 이번에 탈모약을 개발했습니다. 모발 모발 하이모. 자 교수님 일로 오세요. 봐, 이런 걸 하면 생각이 안 난다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교수님. 안 됐다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좋았어. 예. 자 와. 여러분 우리 조수봉이의 머리 단 두 방울만 이 용액을 떨어뜨리면 10분당 3cm가 실시간으로 자라는 걸 여러분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여러분들의 뜨거운 반응이 기대됩니다. 아 뜨거워. 교수님 왜 자꾸 저를 놀리려고 하세요? 이건 뜨겁지 않습니다, 선생님. 여기 이건, 하나 이건 더. 억지잖아. 어? 이건 억지. 너 이렇게 잠깐만 지금 속옷이 준비가 안 돼. 너 이렇게 뒷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야? 뒷일을 감당. 어. 뒷일을 감당.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또 속았네, 제가. 아이고 교수님 익살 뿌리셔. 돌았네 이게. 차가. 살려주시비. 잘못했다요. 내가 널 죽이려고 한 게 네가 날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 이렇게 또 교수님이 화내실 텐데 맞냐? 재밌네. 어, 야 너 돌았냐? 맞냐? 돌았냐고. 돌았다. 돌았냐? 어버버버. 어버버. 야 너 미쳤냐고. 저게 뭔 캐릭터야 저게. 아니 이게 뭔 개그야 이게. 뭐해 너 지금 여기서? 괜찮습니다. 미안함둥. 달려달라요. 맞습니다. 교수님. 여러분 이거 큰일이야. 이 발모제가 중심부에 뿌려졌으니. 뒷일. 뒷일. 어, 조수봉이 이거 빼봐. 와. 교수님. 타락. 발명은 나의 인생. 발명으로 인류를 구원하자. 반갑습니다. 발명왕 왕경현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왕경현 교수를 모시고 있는 교수 중에 최고봉 교수 조수봉이었습니다. 그래요. 아, 왕경현이 나왔으니까 텐션을 올려야 된다. 왕경현 텐션 올리고 텐션 올리고 쭉쭉쭉쭉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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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경현 왕경현과 텐션 왕경현과 텐션 바쁘지는 샷. 자 그래요. 알았습니다. 텐션 좀 올려봤어. 알겠다. 알겠다. 예. 어디서 주셨죠? 교수님 근데 그 왜 갑자기 오늘 왜 손에 뭐예요 이게? 어, 예. 이것은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요? WHO 기구에 따르면 이 호두를 손바닥 안에 넣고 이렇게 돌리면 심신이 안정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호두를 갖고 넣어봤어요. 안정이 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에 가장 걱정되는 건 무엇이죠? 완연한 가을은 아니죠. 말을 똑바로. 다이어트? 녹화하기 전 초가을입니다. 아니면 완연한 가을은 9월 중순부터 10월 말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대충 완연한 가을은 아닙니다. 초가을이라고 정정하셔야 합니다. 자, 완연한 초가을입니다. 초가을입니다. 완연한 초가을입니다. 정정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정정한다. 초가을입니다. 초가을입니다. 초가을. 초가을이라고 말해요. 초가을입니다라고 말할게요. 오케이 잘하셨죠. 이제 속이 개운합니다. 선생님 초가을이지요 선생님. 초가을에 가장 고민되는 것
우와 머리 깡. 예전에는 머리 깡. 초가을에 가장 고민이 되는 것. 우와. 뭘까? 예. 왜 이러지? 하, 왜 이럴까 오늘은. 지칠 법도 한데 말이죠. 어이 닦았다. 예전. 자, 예전에는 초가을에 가장 고민되는 것 바로 다이어트였습니다. 와, 반생 다이어트 맞죠?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지금의 1위는 바로 가을 탈모입니다. 안돼, 안돼, 선생님 탈모 안돼, 선생님. 탈모.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아, 그, 제가 지켜드릴게요, 선생님. 네 머리는 왜 못 지켜지? 저는 스타일입니다, 선생님. 잘 어울어, 선생님. 어떻게 아까 쥐가 파먹은 것도 아니고. 자, 여러분. 이 탈모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거 바로 흑채입니다. 와, 채. 이 흑채. 흑채. 흑채를 부딪히며 채. 하이씨. 집중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이 흑채. 환경의 텐션. 아, 네, 아. 좋습니다. 텐션 올리고. 자, 이 흑채. 우와. 여러분들 두피 건강까지 책임지는 흑채를 개발했습니다. 우와. 보는 사람마다 뿌리는 흑채. 만인이 뿌릴 수 있는 흑채. 본체 만채를 개발했습니다. 본체 만체.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아, 드디어 공개합니다. 자, 본체 만채. 자, 그동안 흑채는 왜 검은색밖에 없었을까요? 아까 자, 저희는 이 흰채, 흰채, 그리고 회색, 회채, 회채, 적채, 적채, 검채, 어, 흰채, 백채, 회채, 적채, 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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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채, 책 어, 이제 미친놈이네. 예, 이런 게 대본에 있어요. 저는 아, 처음 봐가지고 연명을 예. 하고 있네 옆에서. 발광을 하네 카메라가. 방송이니까 예. 미쳤어요 조수동 씨. 네, 예. 예? 돌았냐고요. 돌았어 눈나나. 좋습니다.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하실 겁니다. 아마존에 있는 유칼립투스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 잎에 있는 이 성분 안에 바로 탈모를 고칠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걸 최초로 발명한 J.K. 롤링 주니어 박사는 이 성분을 손에 들고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에게 손을 높이 하늘로 뻗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앙 개꿀띠. 앙 개꿀띠. 앙 개꿀띠. 개꿀띠. 이게 내가 발견했어. 아, 새벽 하지 마. 새벽 하면 뒤져. 내 거야. 개꿀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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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 윤성호 씨라는 코미디언 윤성환 씨가 우차사에서 했던 바로 그런 코너입니다. 그냥 전 제가 길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발한 이 유칼립투스에서 추출한 본체 만체 이 흑채 입자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자. 정말 곱습니다. 원두가루보다 심지어 훨씬 더 곱습니다. 자, 바로 이 흑채입니다. 가까이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재채기가 나갔고
아니 제가 실수를 좀 더 한 거고 선생님. 재채기가 나오면 고개를 돌리고 저기다가 아유 왜 실수를 할까? 고개를 저쪽에 돌리고 애취를 했어. 야 누가 아유 선생님 아유 이거 어떻게 아유 이거를 제가 아유 이거 시멘트에 뭐예요 이거 나 모르겠는데 몰랐다요 미안하지비 미안하다요 한 번만 봐주시고 미쳤어 아유, 지금 이거 1,000억짜리에 가치가 있는데 발병사를 미쳤어 미친 거야 저리가 아니 꺼져 이 스크류바 같은 놈 스크류바 같은 놈 저리 꺼져 스크류바 아니야 방송을 하는 놈이 옷을 개떡같이 입고 말이야 아니 왜 바지는 뭐야 작대기야? 작대기 위에 아, 상체 쑤셔놓은 거야 뭐야 저, 미쳤어 조수복이 이쪽 좀 오세요 화 좀 푸세요 매주 이게 무슨 개막신이야 미친 거야 왜 그런 거야 돌았어 이기가 쓰리 같은 놈 월급 도둑 아이... 야 어이. 보자 보자 하니까 돌았어 네가 이거 헛개 만들면 다야 너 다 해먹어 자식아 보자 보자니까 내가 한두 세도 아니고 이걸 진짜 확 다 엎어버릴까 이제 확 잤네 씨 저 뭐하는 거야 야 이거 진짜 드그랗고 치사해서 정말 아이고. 내가 때려치던가 해야지 아 이런 상상을 해보았다